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불렀어요. 어떤 문제요? 거기 앞에 놓인 저작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. 상품을 주는 거예요?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, 1번 저작권 보호 기간은 몇 년 동안일까? 1번이 사후 30년, 2번이 사후 50년, 3번이 사후 70년, 4번이 사후 90년. 이거 단골 문제인 것 같은데? 정답 알아요? 나 아니 좀 헷갈리 2번이랑 3번 중에 좀 헷갈리는 거고. 저는 3번, 70년, 사후 70년. 아 근데 내가 이게 헷갈리는 게 고등학교 때 50년으로 들어본 거 같아가지고 행사 만드는 건가? 그거 했을 때 50년으로 들어본 거 같아. 50년 너무 짧지 않아요? 저는 아, 70년에 한 아, 문제 2번 저작권 침해를 다른 말로 표절이라 한다? 이건 OX 문제네. 오빠 생각은 어때요? 근데 둘이 개념이 다르잖아. 그냥 저작권 침해는 말 그대로 그 저작권이 있는 걸 침해한 거고 표절은 그냥 베끼는 거 아닌가? 근데 오빠 말 들으면은 표절은 했는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? 그런데 근데 표절하면은 다 저작권 침해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?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그 저작권이 있는 말 그대로 그거를 침해하는 거고 표절은 그냥 무작정 베끼는 거랑 아예 둘이 그냥 좀 다른 거 같아. 표절은 말 그대로 그냥 베낀다는 의미. 그럼 저도 X. 아, 표절하죠. X. 문제 3번. 80살의 할아버지와 10살의 손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손자 사후 기준이다? 이거 OX죠? 아 그러네. 근데 뭔가 이거 그러니까 같이 창작을 한 건가? 둘이? 같이 저작물을 만든 거지? 응 같이 아. 창작을 했는데 그 보호기간이 누구 기준인가? 할아버지인가? 손자인가?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. 아 뭔가 할아버지 기준일 것 같아. 왜요? 손자 기준이 진짜 말이 안 되잖아. 뭔가 그럼 보호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건데? 엄청 저작권 보호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 아닌가? 아닌가? 할아버지랑 손자랑 같이 창작한 거잖아. 그러니까 뭔가 할아버지가 기여를 더 많이 했으니까 할아버지 사후 기준일 것 같아. 왜냐하면 거의 10살짜리 손자가 뭘 할 수 있겠어. 아 근데 그가 그러니까. 많이 기여한 거래. 그 법원이 어떻게 알아? 그것도 그러네. 아 근데 손자를 무시하는 것도 이상하잖아. 그럼 나는 손자 기준으로 할래. 근데 나는 통념상 할아버지가 진짜 더 기여를 많이 했을 것 같아가지고 할아버지 기준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할 것 같아. 그러면 할아버지 손자. 응 할아버지 손자.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. 1번 문제 정답은 사후 70년입니다. 아 진짜 50년 아니에요? 50년으로 줄었었던 것 같은데. 70년입니다. 2011년에 50년에서 7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아 진짜 11년? 나한테 연락도 안 나고 언제 갖고 때? 그냥 오빠가 보인 문제 2번 문제 정답은 X입니다.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. 거봐 맞아. 둘 다 맞았어.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의 정답은 손자 사후 기준입니다. 국내 저작권법에서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전 다 왔어요. 상품 대신 되면 돼요. 아 상품으로는 티셔츠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게 뭐예요?